청년 미디어 탄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요. 4코스 희망의 길인가요? 남동돌레길 4코스 청년 미디어 타워에서 시작하고요. 희망의 길 이쪽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는 거죠. 둘레길 4코스 노년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둔배산으로 해서 오봉산으로 이동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오봉산 1.2km요. 여기 보시면 남동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에서 올라가 봅니다. 인천 남동 둘레길 4코스 희망의 길 왔고요. 이 둔배산에서 출발해서 오봉산 인공으로 이어지는 6.5km 정도 되고요. 한 2시간 정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인천 남동 둘레길 마지막 코스입니다. 한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정표 보이시죠? 남동 둘레길. 여기 둔배산인데요. 둔배산은 80m 정도 됩니다. 그게 높지 않고요. 이쪽 산으로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둔배산은 육산이라 올라가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죠. 보시면 남동 둘레길 이정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입니다. 둔배산 정상에 왔고요. 희망길, 희망의 이음길 좌측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 한번 이정표 찍어보죠. 둔배산 정상입니다. 저희 이제 오봉산 방향인데요. 오봉으로 시작해서 4봉, 3봉, 2봉, 1봉 그 중에 3봉이 정상입니다. 오봉산 이쪽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남동 둘레길, 정주길도 겹쳐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죠. 자, 오봉산 5봉 위치 보이죠? 한 421m 정도 남았고요. 이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5봉 이동 해 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시원하네요.
흩날리면 숲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람입니다. 이쪽이 소낭이 대교 건너가는 길이고요. 한번 건너가 보죠. 여기가 보시면 소낭이 대교 넘어가는 길입니다. 네, 숲이 가려가지고 보이진 않는데요. 이쪽이 다리로 해서 넘어온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동하죠. 보시면 남로 블랙길 이쪽도 나와 있고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둘레길 이정표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오봉. 오봉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봉 찍고요. 사봉 방향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4봉 가고 3봉, 5봉 사이의 정상인 3봉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쪽을 쭉 이동해 봅니다. 4봉 130m 남았습니다. 바로 올라가 봅니다. 4봉에 도착했고요. 3봉도 14m 남았습니다. 이 오봉산의 3봉이 정상부입니다. 그 정상부 이정표 높고요. 여기가 106m 정도 되고요. 정상부죠. 이쪽으로 이동해봅니다. 이 앞에 3봉이고요. 오봉산의 실적인 정상입니다. 보시면은 3봉 이렇게 보이죠? 여기 휴식 공간도 있고요. 보시면 오봉산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남동구의 상징물. 오봉산의 곤충. 오봉산의 나무. 오봉산의 들꽃도 있네요. 3봉에서 2봉으로 이동합니다. 오봉산 2봉 앞에 와 있고요. 거기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1봉 가서 나르지. 일봉의 시계가 보일 것 같아요. 여기만 해도 524.5m 남았는데 그거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빠가 앞장서게 흔히 저쪽으로 되긴 한데 소리랑 길 같아요. 중복돼 있어갖고 이쪽으로서 제1봉 이동합니다. 524.1m 정도 남았고요. 2봉에서 1봉으로 내려가는 소나무 숲길인데 아주 시원합니다. 밖은 한 33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그늘이 많이 져 있습니다.
멋지네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가는 이정표 보이고요. 조금 직진합니다. 오봉산 일봉 281m 남았고요. 여기 이정표 보이시죠? 저기 이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도 올 때 숲길 가니까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희망의 숲길 다 컸습니다. 남동 둘레길. 이봉에서 일봉 올라가는 길은 약간 덴비알 지역이고요. 계단은 없지만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오봉산 일봉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오봉산 근린공원을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등착지. 여기가 오봉산 일봉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소래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꽤 높아 보이네요. 오봉산 일봉에서 본 소래산 모습이고요. 나무에 가려서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소래 습지 생태공원 보이고요. 날이 맑음 남산타워랑 롯데월드타워 보인다는데 오늘 날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시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 일봉이 좀 크고요. 오봉산 근린공원 방향을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오봉산 근린공원 입구에 왔고요. 다 내려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동을 둘러핀 오봉 근린공원 100m 남았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봉산 전산까지는 한 1.5km 되네요. 여기가 오봉 근린공원이고요. 남동 둘레길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길이.
오늘 간 곳은 이게 청년 미주 타워에서 등배산, 오봉산, 오봉클리공원까지 간 겁니다. 바지락 칼국수네. 아빠, 콩국수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만두고요. 아 근데 그거 망고 공통이더라고. 그 열기 힘든 병뚜 거 아빠한테 열어달라고 딸기를 붙었어. 아빠 이거 좀 따줘. 그런 맞아. 고기만두 피자인데. 어떤 거? 먹어봐. 이걸 좀 어떻게 먹지?